맞습니다. 아유, 달람님 오랜만에 출연하셨네요. 네,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아, 최근에 보면 진짜 믿을 만한 먹거리가 없어요. 2023년도에 막 뭐뭐 명장 해갖고 김치 막 이런 걸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막 썩은 재료들 넣고 그랬잖아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참 너무들 한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명장이라는 칭호를 받은 분까지 그런 걸 보면서 참 먹거리에 대한 어떤 안전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출연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진짜 안전한 먹거리, 좋은 먹거리를 우리 달그닥 시청자 다시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품을 생산하신 분이 지포농부님이라고 20만 유튜버인데 이분이 나이가 젊으신데도 정말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심지어 부자가 아니에요. 농사 짓는 거 진짜 돈 벌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얼마 남지도 않는 농사 짓는 돈 가지고 작년에 산불 화재 났을 때도 직접 가셔서 도움도 주시고 기금도 전달하시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 이웃분들, 노인분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아이들 이런 것들 이제 제품, 물품도 기부도 하시고 직접 가서 일도 하시고 정말 정말 제 주변에 있는 거의 뭐 유일무이한 거의 천사급 이신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참기름부터 시작해서 이런 제품들 전부 다 국내산으로 그쪽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들을 이용해서 직접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 참기름,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장을 가지고 계세요, 설비를. 근데 많이 홍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생산량이 너무 적어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품이 너무 좋음에도 오히려 이런 브랜드 가치가 없다 보니까 저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말 좋은 원물로 정말 정말 깨끗하게 생산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포농부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원재료로 좋게 깨끗하게 생산을 하다 보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받아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다들 요만큼의 가격에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포농부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재료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면 그 가격에 팔 수가 없는데 어떻게 팔지 해서 고민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가격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이 지금 최근에 판매를 하고 계세요, 지포농부님이. 근데 정말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달람이 출동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제품은 달그닥님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품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달람님 앞에 거부터. 네. 자, 요게 이제 참기름, 요게 이제 들기름입니다. 네, 100% 우리 농가에서 직접 농사 지은 들깨 참깨로 지어진 거고요. 300ml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온압착이랑 일반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온압착이 조금 더 비쌉니다. 가격 보시고 그리고 구성품 보시고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좀 들어봐 주세요. 청국장. 네, 청국장. 네. 두 개. 여러분 두 배 크기인 거 보이시죠? 500g이랑 1kg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음에 이제 손두부. 손두부. 여러분 요거는 600g이에요. 600g 딱 한 가지 종류이고요. 직접 짜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손두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메주. 네. 메주. 미열 볏짚이 보이시죠? 이렇게. 네. 여러분 이거 메주 진짜 보기 힘든데 저희도 오랜만에 메주 직접 보는 네네. 것 같아요. 저희가 시골로 이사 오다 보니까 요 메주로 이제 간장 된장을 담궈서 드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네. 메주가 간장하고 된장으로 변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담가 드실 분들은 요 메주를 구매해서 드시면 되고요. 혹시나 저희가 메주 가루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주 가루 갖다가 이제 된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실 분들 아니면 가루를 그냥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청국장이라든가 발효된 콩이 몸에 좋다 보니까 그냥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도 메주 가루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같이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성품이랑 가격은 잠시 보시고 가시죠. 자,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캡처하세요. 캡처 찰칵. 아니면 잠깐 멈추세요.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구성품들을 주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주문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이랑 댓글 고정란에 폼을 띄워드릴 거예요. 그 폼을 보시고 주문서를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입금까지 완료가 되셔야 주문 접수가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돈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좋은 재료로 정말로 안심할 수 있게끔 만든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본 몇 안 되는 제품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들을 많이 소비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안심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고 또 지포농부님이 이런 것들로 수익화해서 조금 더 앞으로도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취지의 어떤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번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두부라든가 그다음에 청국장, 참기름, 들기름, 메주 메주가루 이렇게 구매하실 일이 있으면 오늘 방송을 보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제품이 많이 팔린다고 해서 저희는 단 1원도 수익화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집포농부님한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집포농부님도 워낙 판매나 이런 것들이 또 메이커나 브랜드화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려워서 가격도 지금 거의 최저 마진으로 낮춰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사실상 저희한테 마진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시장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산하는지는 모르지만 워낙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집포농부님도 좋은 재료로 좋게 생산했지만 거기에 비슷하게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는 거니까 꼭 많은 도움 주시고 그 돈 수익금들은 또 다시 좋은데 사회에 많이 환원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구매 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꿀팁을 까먹었습니다. 뭐요? 요 두부 다른 것들은 유통기한이 좀 길어요. 뭐 청국장 같은 건 한 달, 뭐 들기름, 참기름 뭐 6개월, 9개월 뭐 이렇게 긴데 두부는 유통기한이 짧잖아요. 그래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두부 같은 경우에 여러 개를 구매하셔서 요 물을 빼신 다음에 냉동실에 얼리세요. 그러면 이 안에 두부가 기포가 뽀글뽀글뽀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나중에 냉장실에서 해동을 하신 다음에 찌개나 국에 한번 넣어 드셔보세요. 끝내줍니다. 그 기포 사이사이로 국물들이 배어들어서 정말 정말 맛있어요. 저희가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그 백종원 그 요리 그 백종원님의 요리 비책을 보고 저희가 따라해봤는데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냉동할 거면 뭐하러 그냥 일반 싼 두부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좋은 두부를 얼려야 얼린 두부도 맛있어요. 여러분들 대패 삼겹살 좋은 고기를 얼려야 대패 삼겹살도 더 맛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두부도 좋은 두부를 얼려서 나중에 찌개에 넣어보시면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꺼번에 같이 합배송이 되니까 그 따로따로 구매하면 택배비가 4,000원씩 붙으니까 합배송해서 한꺼번에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10만원을 넘으면 무료 배송을 해주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담되시는 분들은 주변에 좀 친하신 분들한테 같이 우리가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정말 믿을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있다 해서 이렇게 같이 명절 전에 좀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 영상을 찍자마자 바로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요. 아마 주말에 올라갈 것 같아요. 월요일 오전이나 그러면 화요일 오전까지 이제 화요일 오전까지 주문하시면 명절 전에 받아볼 수 있게끔 발송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꼭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골에 요즘 청년들이 없어요. 이렇게 청년농부가 하는 것만큼 도움을 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으니까 많은 분들이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이 제품은 도움 여부를 떠나서 진짜로 좋은 제품들이에요. 맞아.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제품들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솔직히 많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도 뒤에서 장난치는데 그리고 또 혹시나 이런 것들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집포농부님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써있는 대로 뭐 국내산이 아니다 뭐 장난쳤다 그러면 저희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아셨죠? 이제 곧 설명절이 다가왔는데요. 설명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행복한 설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그닥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청국장 진짜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어른들 진짜 좋아하니까 올 설에 청국장 한번 끓여보세요. 두부 탁 넣고 이 두부 손두부 넣고 아 기가 막히다.